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기능들을 조금 짚어드리고 이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타입폼에서 여기 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코딩을 하는 화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부분은 이게 타입폼의 디자인을 바꾸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컨피규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타입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 여기 제너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 뭐, 그 중에서, 여기 보면 타입폼 브랜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오프를 시키면, 예,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아마 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후원회원 같은 걸 모집할 때, 그 타입폼의 브랜드가 노출되면 여러분이 타입폼을 무료로 쓸수 있는데, 브랜드를 지우려고 그러면 또 유료가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인테그레이션 부분을 보면은 그 제피어라고 하는 서비스랑 통합을 하는 기능인데요. 만약에 타입폼에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입력했을 때 그것을 자동으로 구글 양식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이메일 서비스로 전송한다거나 아니면 투두리스트에 등록한다거나 또는 그 뭐죠? 요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예, 메신저. 예, 메신저에 보낸 거다거나, 이메일에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타입폼과 다른 서비스를 연동할 때, 제피어라고 하는 서비스를 여러분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타입폼의 어떤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셀프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입폼을 통해서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에게 그 이메일을 보내는 기능이고요. Respondent Notification은 입력한 사람에게 이 회신하는 기능입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입력을 잘 받았기 때문에 언제 다시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Webhooks라고 되어 있는 이건 뭐냐면 타입폼을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전송이 끝났을 때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 자동으로 타입폼에서 여러분이 입력한 요 주소에 해당되는 URL로 어떤 정보를 전송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 입력이 끝났을 때 여러분이 구축한 시스템에서 그것을 받아서 어떠한 처리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쉐어로 가보시면 이 타입폼을 그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이 남아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주소가 기본적인 주소고요. 그 다음에 이 run embedded in a web pag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타입폼을 여러분의 웹사이트에다가 embedded, 즉 삽입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analyze 기능에 있는 것은 예, 타입폼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 matri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통계를 보여주고요. 만약 여러분이 더 심화된 통계를 원하면 구글 어널리틱스의 계정이 있으시면 그 계정의 그 번호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타입폼으로 들어온 정보를 구글 어널리틱스에서 심화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입폼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수업과는 살짝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 여러 가지 컨설팅 같은 것들이 좀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제 특히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은 대부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 전문성을 이용해서 그 전문성과 IT를 결합해서 좀더이 강력하게 비즈니스의 드라이브를 걸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찾아오시면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의 그 뭐랄까요? 일단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 하고자 하는 일에 해당되는 타입폼과 같은 이런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구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찾아보고요. 그리고 그러한 도구가 있으면 이 프로그래밍을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일단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사용자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타입폼과 같은 서비스보다 잘하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사는 거기에다가 모든 걸 걸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개발을 직접 시작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이런 위험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면 거의 모든 걸 잃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지금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런 입력받는 기능과 같은 것들을 직접 구축하는 게 핵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핵심은 아니고 부가적인 걸 수가 있습니다. 부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일단은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 일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예, 뭐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시건 아니면 좋은 개발자를 찾건 이런 노력들을 병행하면서 일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이제 제 친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쇼핑몰을 구축을 하는데 그 친구는 정말 최고의 쇼핑몰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당연히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친구가 찾아왔을 때 이 프로젝트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의 핵심은 쇼핑몰이 아니라 어떤 의류와 관련된 어떤 컨텐츠, 의류가 핵심인 비즈니스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회사에서 사흘에 걸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제대로 된 쇼핑몰을 만드는 것은 사흘을 걸어도 잘 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친구는 쇼핑몰을 구축하는 그 선택을 했지만 한 1년에서 2년 정도 쇼핑몰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친구한테 여러 가지 쇼핑몰 솔루션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친구가 그때서야 저한테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서야 컨텐츠가 눈에 보인다고. 그 전까지는 이 쇼핑몰을 만드는 거에 거의 모든 걸 다 쏟았다는 거죠. 그리고 쇼핑몰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용을 해보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그 팔고자 하는 것을 컨텐츠로 잘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호소력 있게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래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있는 도구가 있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그 도구가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 이미 있는 도구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였죠? 자, 이렇게 해서 타입폼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잘 활용하셔서 좀 빠르게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